안녕하세요. 배럴독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조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배럴독의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배럴독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반려견 트레이닝 호텔, 훈련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문 훈련, 그리고 반려견 교육 중심적인 애견 유치원, 그리고 보호자 교육, 그리고 훈련사 양성,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반려견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반려견 문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하향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까지 키우는 퍼센테이지가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하향률이 높냐 하면은 반려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하향률이 상당히 높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모든 보호자님들이 우리 반려견의 성향은 어떤지, 그리고 또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꼭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끼 강아지 시기 때에는 가정 방문 훈련을 한 번 정도는 꼭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라도 반려견을 키우시면서 짖음, 공격성, 입질, 배변 실수, 산책 시 흥분 같은 문제 행동이 보여진다면은 방문 훈련이나 트레이닝 호텔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 교정을 꼭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